아, 저는 엄마가 오늘 와서 해주는 줄 알고 나보고 다 하랍니다. 놀러오고 이럴 때는 누가 있을까? 아무튼 우리 혜진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. 깜짝이요? 여러분, 저요.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되겠네요. 아, 저 10만 유튜버지 않습니까? 아, 안 되던 게 10만이 넘으니까 뭐 하나씩 성취를 하게 되네요. 제 그간 정말 게스트로 한 번만 나와달라 시도 때도 없이 부탁을 했습니다. 단호박. 내가 그걸 왜 나가니? 너 잘하잖아, 네가 알아서 해 라는 대답만 돌아오곤 했었죠. 드디어 게스트로 정말 힘들게 오셨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저희 엄마가 오십니다. 도루묵 아시죠? 도루묵. 딱 요렇게 11월, 12월 제철인 그 알이 꽉 찬 도루묵. 지금만 먹을 수 있는 거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. 그걸 한번 해갖고 오셨는데 그 인스타에 올렸더니 유튜브로 레시피 올려라 너 라는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그날 막 엄마를 꼬드기기 시작했죠.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뭔 일로 그래도 오케이를 해주신 그게 바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10만이 됐으니까 요즘에는 이제는 나가도 된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도루묵을 지금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엄마만의 비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. 드디어 그녀가 오십니다, 여러분. 열렬한 환영 부탁드리고요. 별로 안 되니까 또 욕을 그런 무식한 데서 왜 하냐, 시간 낭비를 하네, 내가 그냥 혼자 가면 될 거를 왔다리 갔다리 그게 뭐 하는 짓이냐. 엄마 어떻게 하고 올까요? 여러분 드디어 오셨습니다, 저희 게스트가. 아우 근데 고집이 장난이 아니세요. 얼굴은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. 꼴이 이게 뭐냐면서. 무슨 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항상 봐도 똑같은데. 저희 친정 어머니가 오늘 왜 오셨냐. 도루묵. 딱 11월, 12월이 철이죠. 철에만 먹을 수 있는 알이 꽉 찬 도루묵. 근데 보통은 이제 빨간 양념이나 구워 드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 엄마는 그걸 간장조림을 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얻어먹고 살았습니다. 가장 저의 페이보릿 엄마의 푸드 중에 하나예요. 여기까지 이렇게 가르쳐주시려고 온 거는 10만 유튜버 이전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나마 10만이 되니까 저희도 좀 가르쳐주려고 오신 거 맞죠? 대답은 해주세요, 어머니. 아무튼 우리 혜진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. 갑자기요? 참고가 되면 좋겠네. 같이 사러 가자 그랬더니 혼자 또 샀어, 어디 가서. 엄마가 하는 레시피는 뭐가 다르다면서요? 양념은 별게 아닌데 이거를 이제 과정이 조금 뭐 바람도 쓰이고 이거 빨리 씻어서. 그냥 씻기만 하면 됩니까? 씻어서. 아, 저는 엄마가 오늘 와서 해주는 줄 알고 저는 약간 아까 반지도 끼고 있고요 그랬는데 이거 나보고 다 하랍니다.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. 어려운 여자예요. 엄마 와주세요. 찬물에 씻은 거를 거기다 딱딱딱 하나씩. 이거 그냥 씻기만 이게 할 찬물에다가 완전 찬물로. 완전 찬물로 해서 그냥 흐르는 물에. 이제 쟁반에다가 키친타월 깔고 이제 생선은 항상 머리 쪽에 빨간 피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깨끗이 닦아야 비린내가 훨 돌아가니까 머리를 좀 세심히 닦아갖고 도루묵은 양념 하면 냄새 절대 비린내 안 납니다. 근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? 이쁘게 안 먹으면서요? 아니, 한 번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밖에 나갔더니 알아봐요? 어, 저희는 그럴 정도의 저기 저희는 여기 열 번 나와도 길거리에서 알아보시는 분까지는 없을 거예요. 오빠랑 비교를 하고 있어서 내가 많이들 사오셨네요, 이거. 요렇게 해야 식단이 먹을 수 있는 알이 톡톡 튀는 게 재밌잖아. 알이 튀는 게 너무 너무 재밌고 맛있고 바람 쐬는 데다가 바람을 쐬면 이게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어요. 이걸 바람을 쐬라고요? 이렇게 그러니까는 겹치면 안 되고 이렇게 깔아야 돼. 이렇게 깔까요? 그렇지 그렇지. 그거 한 3, 40분 있다가 다시 뒤집어서 또 바람 쐬. 예? 아니 저기요 말리는 데만 좀 뭐 2시간 걸려. 내가 빨리 이거를 이거 내가 봤을 땐 지금 영상 다 껐어요. 그 말 나오는 순간. 과정이 복잡하지 양념이란 이런 건 아주 간단하고. 그래서 지금 밖에다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베란다에 이제 밖에다가 저렇게 한 40분 정도를 저렇게 말리고 나가서 또 뒤집어서 말려야 된대요, 여러분.
40분부터 하셨습니까? 앞뒤. 그럼 그러고 또 40분이야? 그렇지. 못할 짓이네요. 근데 뭐 살이 뭉그러지지 않으려면 조금 저런 수고를 그래도 좀 풀어지긴 해. 워낙 도루묵은 알이 단단하지 살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도루묵은 저게 이제 이렇게 바람을 쐬는 동안 북어이고 머리를 창문을 팔팔 끓을 때 집어넣어서 아까 줄여. 대가리라고 하시더니요. 방송이니까 아, 원래 대가리가 맞습니다. 생선은 그래갖고 네. 북어 대가리를 끓일 때 이걸 집어넣고 불을 줄여서 한 15분 정도 끓이면 쭉 내려가면 북어물이 싹 나오니까 요것도 도루묵 저렇게 말릴 때 같이 식히면 되는 거예요. 국물을 국물도 나중에 식혀야 되는 겁니까? 이걸 식혀야 물을 갖고 양념장을 만들 거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? 우리 여러분들 간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아 지금 말리고 지금 자시고 지금 아, 모르겠어요. 일단 칼이 알렸는데요. 어?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 있죠? 날로 먹지 말아라.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. 그래도 먹을 사람들이 잘 먹겠지라는 생각을 그런데 하면 그런데 반전으로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?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자신감이죠? 자 일단 저는 지금 물을 끓이고 있었거든요. 저기 안에다가 두거 대가리를 뚜껑 열고 넣고 오겠습니다. 물을 줄이고 팔팔 끓었을 때 대가리를 넣고 불을 줄이라 그랬어요. 그래서 한 15분 타이머 맞춰 놓겠습니다. 재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까 빨리 도루묵을 씻어라 해가지고 일단 도루묵 3팩 기준이에요. 한 10마리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대파 무 반쪽, 그 다음에 양파 큰 거 있으면 2개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작은 애들은 3개 필요하대요. 그리고 양념장, 다진 마늘, 매실청, 후추, 설탕, 맛술, 간장. 요렇게면 솔직히 재료는 끝난 거예요. 불고기 양념이니까 쉽게 물을 졸인 걸 같이 좋아하시는 분은 해도 되고 빼도 되고 물을 조금 밑에다 깔고 양파도 좀 깔고 그래야 도루묵이 들러붙지가 않으니까 딱 양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. 모르는데. 짱이 이런 거 되게 싫어요. 이런 거 뭐 모르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양념이 맛이 혹시 도리질 뭐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?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대충 하세요.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이걸로 떠볼게요. 좀 그래 작은데 작아요? 아니에요. 이거 충분히 제가 뭐든 다 했습니다. 그럼 빨리 파 다져요. 파를 다져요? 파를 다져서 여기다 다 섞어야 되니까 양념장을 미리 해놔야 엄마 앞에서 하려니까 또 약간 저의 음식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? 아주 잘하고 있구나. 그게 다 누구 때문일까요? 본인이 잘해서 그렇겠죠? 마음이 없는 소리 하십니까? 근데 엄마의 손맛을 담는 거잖아 딸들이. 물어보지도 않고 잘도 하잖아. 엄마 적당히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도 자 그래서 지금 요 파를 마늘 넣고 마늘을 어느 정도 넣을까요? 마늘은 두 큰술 하셔도 될 것 같아. 매실도 넣고 매실 한 큰술 맛술도 한 큰술 채 안 되게 간장은 두 큰술입니다. 아니야 하나 더 간장 세 큰술이요. 그다음에 후추 설탕 한 숟갈 반 물엿은 이걸 넣는다고 윤기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한 큰술 반 그 양념장 이게 다 지금 다 된 겁니다. 간장 조금 더 하고 이렇게 되면 간장이 3큰술이 아니고요 4큰술? 반스푼만 일단 해보자. 그러니까 3큰술 반이에요. 어차피 졸이면 다 녹아요. 도루묵이 말릴 동안 충분히 다 녹아요. 근데 휘리릭 휘리릭 해서 간을 하면 절대 간이 안 맞아요. 그 다음에 무 두껍게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아하이 이거는 아이 사람 됐어요. 그냥 대충 하면 됩니다. 그래야 쭈그러들면 간이 비면서 맛이 내가 우리 집 사이즈 괜찮은데 오빠네는 좀 굵게 해서 줬어. 오빠네 집 자주 음식 한다 핑계로 가지 마십시오. 1년 만에 가나 그래요. 오빠네는 항상 뭐가 하나가 더 주는 것 같더라. 뭘 더 줘? 아무튼 하여튼 오빠네 집으로 뭐가 더 많이 가. 아이, 왜 그래? 뭐가 밝혀주세요. 아니 그게 아니라 걔네 집은 그래도 가까우니까. 아니 약간 근데 그게 많단 말이야. 될 것 같아요. 왜 같은 자식인데 그쪽으로 먹을 게 더 많이. 아니 가니까? 예를 들어 부침개를 했는데 우리 집 요만큼 막 필요한데 그 양이 많으니까 어머 이거 나눠 먹어야겠다 이렇게 돼서 근데 이렇게 도루묵을 했다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절대 안 하지 내가. 우리 집에 안 온 게 막 인스타로 올라오고 이럴 때는 누가 인스타. 은영이랑 나랑 인스타로 그럼 채널 사랑 이래가지고 어 진짜? 다 올려 그러면 어허 이거 봐라 다 걸립니다.
잘하세요. 알고 있습니다. 내 철칙이 양쪽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아주 머리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거 붙인 게 뭐 나물 거기만 나면 어떻게 여기까지 와? 여기 못 오지. 잘하셨습니다. 농담이에요. 뒤집으러 갈까요 이제? 어디 얼마나 말랐는지. 어우 딱 말라 완 다르구나. 완 말랐어 말랐어. 이걸 뒤집어서 생선 이렇게 바람 넣고 쳐 먹으면 맛있겠다. 자 이제 한 30분. 두루묵을 뒤집어서 들어왔고 육수 채반 해가지고 인덕이 있으니까 육수만. 이제 우리 육수 있다가 양념장 해할 육수가 준비가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을 먼저 두껍게 했기 때문에 두루묵하고 졸일 때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넣고 너무 살짝만. 많이 하지 말고 센 불에다가 불 낮추면 되는 거예요. 약불로 해서 한 뭐 15분 20분이면 쭉 있는데 그걸로 먹으면 안 돼. 한 번 더 졸여야 돼. 한 번 더 졸여야 돼. 모든 조림은 한 번에 졸여서는 간이 완전히 배질 않기 때문에. 그럼 이렇게 해놓고 한 두세 이제 먹기 그렇지. 전에 다 입혀놓고 밥 먹기 전에 다시 한번 해서 약불로 해서 콕 익혀야 간이 싹 빼고 모든 생선은 저렇게 한번 바람을 탔어요. 한번. 부스러지는 게 덜하다니까 훨씬 굴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생물이라는 게 사오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. 그거를 그냥 프라이팬에 붓고 그럼 뭐 사방 튀고 살이 막 엉망진창 되지. 여름에도요? 그건? 여름에도 난 그렇게 더우면 상하잖아. 그래도 살짝은 쉬워. 쉬운 거하고 안 쉬운 거는 얘기가 달라. 얘기가 좀 다르고 맨날 얘기가 다르대. 그렇게 끓으면 불을 줄여. 이게 무가 단단해서 뚜껑 덮어서 그냥 둬. 이제 여기다가 무 간백에 양념을 살짝 돌리고 양파 깔고 슬쩍만 돌려서 하고 이제 위에 두루묵 얹으면 살짝 조금 더 익히고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처음에 간을 세게 해놓으면 이건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심심하게 해놓으면 여기서 최종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두루묵을 착착 얹으세요. 두루묵 들어갑니다. 무가 있잖아? 냄비에 달라붙을지 모르니까 밑으로 한번 밀어주고 그렇지 달라붙지 벌써. 육수 한 번만 해주면 안 달라붙으면서 간이 쏙쏙 들어가는 거지.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을 낮추고 이제 거의 다 됐어 지금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세 팩 하지 마시고 두 팩 충분하세요. 이게 지금 보기에 싱겁게 보이지? 그래도 간으로만 안 돼. 쫄아지면 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. 이게 지금 중불로 그래서 우리 한 40분 끓인 거예요. 지금 이제 이 정도 익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센 불로 끓이다가 더 쫄아야 된대요. 이게 첫 판에 끓일 때는 간만 해도 간이 완벽하게 맛있게 안 밴대요. 불을 끄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한 번 더 쫙 졸여주면 이제 그때는 맛이 좀 까다로워 죽겠네. 솔직히 하는 거는 힘든 게 없거든. 시간을 되게 잡아먹고 끓이고 조리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.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그냥 날 잡아가지고 딱 그렇지. 차릴 때 이거 크리스마스 때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애들도 제일, 좋고 도루묵을 한번 해주세요.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해준다 생각하시고 육수는 전날에 놔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하나를 일을 덜어주는 거니까. 자 그래서 오늘 도루묵 해봤고요. 엄마는 지금까지 임무를 다 해주셨네요. 오늘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레시피도 알려주시고 다음에 그러면 깻잎을 해주신다고요? 와 근데 그것도 들어보니까 깻잎을 씻어서 뭐 한장 한장 키친타월에 닦네 어쩌네 해서 내가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. 이만큼 진이 빠지는 게 더 빠질 수도 있어. 근데 그 깻잎은 너무 맛있어. 엄마 받으신 분들이 시태나 사람 없었으니까. 그럼 다음번에는 깻잎으로 또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 우리 도루묵 여기까지 하고요. 마지막 29일날 마지막 화요일날 만나요 여러분. 그동안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 엄마 감사합니다. 네. 도루묵은 이 알인데 진짜 황공포증이 없으신 분들은 보지 마시고 먹어보겠습니다. 간이 엄마 귀신이냐. 한 번 더 끓이니까 밥 쑥쑥 김치 끝!
근데 엄마 내가 막 진짜 때려치겠다고 할 때가 나도 몇 번이나 있었잖아. 몇 번이 뭐야? 100번도 넘지. 진짜 심각하게 때려치겠다. 막 배우하겠다 그러고 막. 아, 그때는 진짜 깝깝했지. 왜 그렇게 배우하는 거는 반대? 얼굴이 안 됐고. 아, 저 웃음소리 저 못 믿겠다. 그때는 정말 예뻐야 되고 웃었어. 그때만 했다고. 아, 유진이 이쁜데? 내 눈에는 이쁘지만 냉정하게 배우고. 어, 아빠랑 엄마랑 둘이서 저 얼굴 얼평을 얼마나 하는지요? 준호는 뭐라 그래? 네가 발레에 쏟은 돈만큼을 성형해서 쏟아도 안 된다고. 이게 가족입니까 이게?